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화요일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. 첫 소식 금융시장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. 간밤 최고치 행진을 이어간 뉴욕 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상승 출발한 코스피가 장중 하락 전환했습니다. 자세한 흐름 들어보겠습니다. 전서인 기자. 네, 전서인입니다. 오전 중에 장 흐름 어떻습니까? 네, 코스피가 장중에 하락 전환하면서 325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. 오전 11시 10분 기준 0.03% 내린 3251.13에서 거래 중인데요. 개인의 사자 행렬이 지수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 중입니다. 종목별로는 카카오가 장 초반 소폭 상승하면서 네이버를 제치고 시총 3위 자리에 다시 올랐지만 다시 하락 전환하면서 4위로 다시 내려왔고요. 그동안 부진했던 배터리 관련주들이 반등을 시도하면서 SK이노베이션은 3%대로 오르고 있고 삼성 SDI도 2%대로 상승 중입니다. 다만 산업은행이 보유 중인 3천억 원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면서 HMM은 하락하고 있습니다.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에 장중 하락 전환하면서 0.3% 내린 채 거래되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1원 50전 오른 1,118원 20전입니다. 그런가 하면 간밤에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죠. 네, 다우지수는 0.25% 하락한 반면 S&P500은 0.18%, 나스닥은 0.74% 뛰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. 현지 시간 오늘로 예정된 연준의 연방공개 시장 회의를 앞두고 시장은 관망하는 분위기였지만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 하락에 안심한 기술주들이 두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. 테슬라와 애플, 아마존이 모두 2% 안팎으로 올랐고 대표적인 밈 주식으로 꼽히는 AMC 주가도 15% 넘게 상승했습니다. SBS 비즈 전서인입니다.